여기 말씀이세요? 여기 위에. 여기. 그쪽에 살짝만 약간만 눌러주면 돼요. 반대. 이거 해줘 봐요. 살짝만 눌러. 풀고 한 번 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롤러를 이용한 여기 벤치부터 벤치에서 해줄게요. 다리 뒤에 여기가 많이 이렇게 타이트하면 허리도 아프고 신발 갈아 신고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하체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체는 다리 뒤 배트헤드 먼저 그다음에 배트 사드로 순서는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조금 이따 봐요.
오.
Thank you.
잡아야 된다. 네. 그냥 어깨가 안 좋으니까 잡아놓고 그다음에 갈게. 하나 둘 오케이 놓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섯, 4번. 다음부터는 4번에 가나. 3번에 가. 오케이. 네? 운동 준비
Thank you.
나는 후반으로 가면 더 기분이 좋아지거든. 막 운동하니까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엔돌핀이 막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이제 후반에 가면 사실 지치면 안 되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에는 운동 후반에 가면 이렇게 지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자기가 계획한 운동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초반부터 중반 그다음에 후반 이런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이제 훈련 마지막에 가서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기가 자극 주고자 하는 해당 부위에 제대로 자극을 전달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체력 안배 같은 거 그다음에 자기가 루틴 수행할 때 좀 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Thank you.
이제 웨이트를 마치고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여 정도 웨이트를 진행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근육 손상에 의한 그 신체 내 뭐 근육 합성률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적절한 양의 종합 아미노산을 섭취해주면 몸에서 진행되는
그 근육 단백질 합성을 좀 더 이렇게 배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자, 이런 순간 놓치지 말고 아미노산 좀 종합 아미노산 뭐 이런 쪽으로는 뭐 3.5에서 한 7.0g 정도 섭취한 후에 이제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올려주고 다시 한번 유산소 운동 진행하시면 좀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뭐 종합 아미노산은 뭐 요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너무 BCAA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종합 아미노산 그리고 BCA를 좀 더 추가해서 섭취를 하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마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뭐 비타민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그 회복을 돕는 이러한 보충제를 좀 더 이렇게 섭취해주면 아무래도 빠른 회복은 그 다음번 운동을 좀 더 고강도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적절한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놓치지만 않는다면 좋은 성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미노산이 되게 맛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특별히 어떤 제품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맛이 너무 좋으니까. 뭐 또 이렇게 타블렛 제품으로 된 것도 있는데 웨이트 후에 어떤 유산소를 진행하기 전이니까 좀 더 이렇게 알약으로 먹으면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파우더 같은 거 물에다 이렇게 믹스해서 뭔가 이렇게 삼키고 이렇게 먹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오면 조금 내가 운동에 대한 보상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파우더 제품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아요.